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권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차주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재미 한인 이민자의 흐름과 시사점입니다. 지금 우리 미주의 2015년 아메리칸 서베이 중간 인구 조사를 보니까 전 미주에 공식적으로 집계된 한인 숫자가 한 180만 명 조금 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시에는 지난 2010년 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제 기억력이 맞으면 한 8만 5천 명, 그러니까 뉴욕시 안에만 또 이제 뉴저지나 또 롱아일랜드, 커네티컷까지 합치면 좀 더 숫자가 높아지겠죠. 뉴욕시 안의 경우에는 한 8만 5천 명 되는데 뉴욕시 전체 인구가 한 850만 명이니까 대충 따지면은 뉴욕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100명 중에 한 명이 우리의 한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은 순서상으로는 민병갑 퀸즈 칼리지 사회학과 교수님께서 먼저 간단한 발제를 해주시고 이어서 교수님과 또 조동호 퀸즈 칼리지 사회학과 교수님 또 우리 한인단체죠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의 김광서 회장님이 함께하는 패널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민병갑 교수님을 모시고 준비하신 일단은 간단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동화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2세, 3세 들어가면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미국 백인과 결혼 그런 면에서 미국 사회에 크게 동화를 하는데 물론 이제 긍정적인 점이 굉장히 많죠. 저는 한인 커뮤니티 위주로 연구를 해서 한인 커뮤니티 지도자들이 어떤 일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동화를 하지만 얻는 것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민족성 의미에서는 불리한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분야에 굉장히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대책도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 2세, 3세에 또 이제 그 혼혈인들이 이제 갑자기 늘어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커뮤니티가 와야 될 가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민족성 소모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민족성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지만 이제 자기 이들이 가지고 온 그런 언어나 문화전통, 정책성, 또 모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민족성이라고 그러는데 뭐 당연히 2세, 3세가 되면 이런 민족성이 약화되는 건 당연한데 이거를 그러면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2세나 3세는 55%가 지금 타민족으로 결혼하니까 이건 뭐 나쁘다고 못하게 할 수도 없고 불가피한데 어느 정도 민족성 소모를 이제 둔화시키는 거죠. 속도가 늦게 그래서 유대인 커뮤니티잖아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하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데이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선 미국에 크게 두 개 대량 이민 시대가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면 1880년에서 1930년 혹은 24년까지 약 2,800명만의 그 백인 유럽인들이 동유럽인 남유럽에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게이트웨이는 뉴욕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선 뉴욕에 제일 많이 왔어요. 이제 민족적으로는 유대인,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계 뉴욕에 제일 많이 왔고 또 뭐 이제 아일리시, 폴리시, 뭐 헝가리안 이런 이제 과거 그 동유럽이나 북유럽 그 개신교 국가가 미국을 건설했는데 이거는 이제 캐톨릭들이 캐톨릭이나 주이시나 동방정교가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민은
1880년대 93년에 다 끝났어요. 미국 공황이 되고 이래서 완전히 이민법도 개정돼서 이민 못하게 만들어 놓고 또 이제 2차 대전 이렇게 돼서 이민이 거의 이 사람들이 끝났어요. 예. 이민이 완전히 끝나면은 빨리 동화해요. 이민자가 계속 와야 하는데 예. 그래서 이 백인 민족은 빨리 동화돼서 지금 자기 민족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건 유대인 하나입니다. 다 완전히 흡수돼서 뭐 이태리계 이런 것도 전부 90% 이상이 다 타민족 전원에서 다 없어졌는데 유대인만은 지금 계속 전통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 이제 통화되는 거 보면 모국어 사양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타민족과의 결혼이 늘어나고 이제 그렇게 되면 혼혈인 인구가 생기죠. 이제 그래서 이게 소멸되는 건데 혼혈인들은 자기가 이태리하고 주이시 이렇게 되면은 반은 이태리 반은 주이시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이 백인하고 결혼하면 반밖에 자기 한국인이라고 생각 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타민족하고 결혼해도 자기 아이덴티티는 분명히 있는데 이제 혼혈인들은 아주 자기걸 많이 잃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유일하게 백인 민족 중에 아직도 지금 뭐 4세, 5세가 됐는데 자기 전통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 여러 나라에서 박해를 받아서 그 이제 그 단결력이 강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그 자기 민족 종교가 있기 때문에 민족 종교 그 효율이라든지 음식 모든 이런 것이 유대인 문화 전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데 우리는 지금 75%가 캐도릭 아니면 개신교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별로 문화 전통 연결이 안 돼서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가 큰 도시에 이렇게 같이 몰려 살기 때문에 유대인이 과거에는 뉴욕시에 한 70%가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40%. 그러니까 520만 유대인 중에 40%는 뉴욕 200만이 살고 나머지는 흩어 있습니다. 예. 그래도 유대인들은 대개 큰 도시에 같이 이제 지금 LA에 한 100만 살고 또 샌프란시스코, 뭐 필라델피아, 보스턴, 이제 클리브란 이런 데에 아주 집중적으로 살아서 굉장히 그러면 타민족 결혼도 둔화시킬 수 있고 자기 민족끼리 결혼할 가망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그 큰 도시 집중된 데는 자기 그 문화나 그런 사회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기가 유리합니다. 예.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은 대학마다 유대인 센터를 세워서 굉장히 이제 자기 그런 문화나 역사 이런 걸 대학생들한테 가르치고 뭐 지금은 이제 대학교가 완전히 국민학교처럼 다 가니까 대학을 통해서 자기 민족 교육을 하고 또 자기 민족 학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얼마 전까지 한 15% 20%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학교에서 완전히 커리큘럼을 다 커버하는 거죠. 자기 민족적인 걸 넣고 또 미국 커리큘럼을 넣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진짜 학교는 하나도 없고 저 그냥 주말 한국 학교만 한 1,200개 있는데 그 상당히 많지만은 별로 뭐 고등학교 되면 다 그쪽 안 가기 때문에 유대인들보다 훨씬 불리하죠. 그래서 이제 대학에 이런 센터가 있어갖고 계속 유대인들은 센서스에 데이터가 안 나와요. 백인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은 소수민족이니까 다 나오기 때문에 아주 센서스가 자세히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10년마다 센서스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따로 스크린 해놔갖고 한 2,500명을 인터뷰하고 또 백인을 비유대인 백인 인터뷰해서 이제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도 먼저 하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우리 센터가 그런 입장으로 유대인 그 센터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세워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대량 이민 시대가 다시 1965년 이민법 개정돼서 또 이제 두째 번 대량 이민 시대가 되어서 지금 이제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민자들이 유럽에서 오는 게 아니고 유럽은 한 12, 13%밖에 안 되고
대부분이 아시아하고 라틴 아메리카, 남미에서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와요. 남미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최근에 가족 이민이 줄어들고 직업 이민이 커져가지고 아시아 학벌이 좋기 때문에 지금 아시안이 40%가 넘어요. 전체 이민자의. 그래서 아시아 중에도 여기 지금 저 일본 말고 다섯 개 중국, 인도, 필리핀, 월남, 한국이 상당히 많은 이민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저 지금도 여러분들 이게 1965년이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5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백인들이 50년 지나서 완전히 미국에 동화되는 그런 시대가 와서 이제 우리도 이걸 신경을 써서 유대인처럼 우리 걸 유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민족성 소모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나 그러나 속도와 정도를 충분히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이걸 얘기하니까 당연하지 3세대고 4세대면 다 되는 건데 어떻게 그걸 소모를 방지하겠다고 그러냐 그래서 그게 근데 이민이 계속 오면은 또 그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2세라고 완전히 다 동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3세가 많이 나서 3세 지금 3세 혼혈이 70%가 넘는데 그거 보면 참 아주 절망적이죠. 그런데 애들 낳는 게 꼭 3세만 낳는 게 아니고 또 얼마 전에 온 이민자가 2세도 낳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이민자가 많이 오는 건 이게 가능한 거죠. 이걸 둔화시키는 것이. 그럼 이제 여기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걸 이제 잘 봐야 돼요. 우리 거를 유지시키는데 유리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크기 및 지속적인 이민자 유입. 그래서 인구가 커야 되고 또 이민자들이 계속 와야 이민자가 커뮤니티를 계속 이민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이민자가 많이 오면은 이세하고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타민족하고 결혼율이 줄어들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다음에는 그런 모국과 이제 그 초국가적으로 계속 연결을 가지고 우리 그 굉장히 유리하죠. 한국 TV 다 보고 그래서 그다음에 정착국과의 다문화주의 정책 이 세 가지가 옛날 백인이 올 때가 확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아주 동화 정책을 써서 자기 거 유지하기 힘들었고 또 그 자기 홈 컨트리하고 연결하는 것도 뭐 배 타고 옛날에 몇 주 걸려서 유럽에 가고 그러니까 그게 거의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뭐 1년에도 몇 번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 이 세 가지가 옛날에는 50년하고 인구가 딱 끝났는데 이민이 지금은 이민이 계속되고 또 초국가적 그런 유대관계가 과거보다 훨씬 강해졌고 셋째 동화정책이 아니고 다민족 정책이라 다행하게도 우리가 노력하면은 상당히 우리 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 사람이 이렇게 집중 거주 지역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뭐 유대인 인구에 비해서 우리는 그렇게 집중은 안 돼 있지만 그래도 뭐 한인타운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한 10개 지역에 한인들이 한 70%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전부 한국 TV 다 있고 뭐 한국 슈퍼마켓 또 한국 가는 비행기도 거의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응집력 정도 이게 이제 자기가 단결해서 단체를 많이 만들고 이제 노력하는 건데 우리도 유대인 커뮤니티상 굉장히 지금 단체가 많고 사실은 단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뉴욕 뉴저지 지역에 1,500개 지금 한국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 500개는 교회가 개신교가 되지만 뭐 그 나머지도 뭐 동창회니 뭐 여기 좀 문화단체 한인 커뮤니티가 제일 단체가 많아요. 여러분들 저 제가 연구를 하려고 인도 혹은 필리핀은 커뮤니티 디렉터리가 없어요. 그게 있어야 이제 뭐가 몇 개 있고 이런 걸 세볼 수 있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우리는 뭐 지금 디렉터리가 한 10개는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단체도 많고 뭐 잘 됐는데 이제 유대인 그런 단체처럼 합리적으로 뭘 안고 이렇게 자꾸 싸우고 뭐 감투 싸우고 이제 이런 것에서 이제 다르지만 행한 숫자는 엄청나게 많고 우리끼리 이렇게
뭔가 스틱 투게더 이렇게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시아에서 우리가 제일 유리해요. 언어가 우선 하나냐요. 뭐 필리핀, 뭐 인도 언어 여러 개 있고 또 중국도 언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이나 인도는 땅이 크기 때문에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연결하지 중국인을 전체 이렇게 중국인이라고 생각 않고 뭐 어디 후진에서 왔다든지 예, 그런데 우리는 다 한국 같은 거기 때문에 예, 이런 점에서 유리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모국이 동포를 끌어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도 지금 한국이 제일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진짜 지금 정책이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은데 제일 불리한 건 이민 숫자가 지금 제일 적어요. 중국에서는 한 8만이 1년에 한 8만 오고 인도는 한 6만 이상 오고 뭐 필리핀도 한 4, 5만 월남도 한 3, 4만 그 우리는 지금 2만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일본은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일본 커뮤니티 다 없어졌어요. 예. 우리가 이제 지금 일본은 한 반이 혼혈인이고 그리고 뭐 대부분이 3, 4세고 머조리티가 타민족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진짜 한인 그런 일본 타원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일본은 아주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어 그 외국어 제2외국어를 지금 SAT에 들어간 것도 한국어를 그 시험 보는 애들이 더 많고 일본보다 일본은 옛날에 이미 일본어가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지만 지금 뭐 일본어 선생도 없고 그러니까 이민자가 없으면 굉장히 불리해요. 예. 여기 지금 한국이 제일 밑에서 둘째 일본 다음으로 1980년대에는 한국이 필리핀 다음으로 제일 많은 아시아에서 제일 많은 이민자를 한 3만이나 3만 5천 보냈는데 지금 90년대부터 그냥 쭉 들어가서 지금 5년 이 이민자가 10만이니까 1년에 한 2만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 저 보세요. 인도하고 중국 필리핀은 좌우에 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제일 지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혼혈은 자꾸 많아지는 것도 지금 이민자가 부족해서 그래요. 예. 인도 같은 나라는 80년대 이민이 별로 안 와서 지금 2세가 많이 없기 때문에 없는데 이민이 많이 오니까 아주 뭐 저 타민족 결혼율도 제일 낮고 그렇기 때문에 혼혈인도 아주 낮은 거죠. 그럼 여기 세대별 저 분포를 보시면 미국 출생이 34%고 20%는 1.5세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 합치면 이게 50%가 넘잖아요. 이민 1세가 40몇 프로밖에 47% 이렇게밖에 안 돼요. 지금 집에서 자라는 건 3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55%가 타민족하고 결혼하면은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이 한 가정이 되는데 45%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거는 두 사람이 한 가정이 되니까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55대 뭐 22.5 이렇게 되니까 혼혈인이 70%가 넘는 거예요. 3세는 근데 이제 매년 나오는 게 3세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2세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는 안 되지만은 어쨌든 이게 자꾸 갈수록 뭐 혼혈인 비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기 이제 혼혈인 비율이 나왔죠. 이제 한국이 지금 가장 최근에 2015년에 20%가 혼혈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 46%, 그 다음에 필리핀이 27%. 필리핀은 이민이 많이 와도 전혀 커뮤니티가 아주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불리해요. 지금 뉴욕 지역에 우리가 25만이면 필리핀은 20만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커뮤니티가 없어요. 그냥 이건 동화형이기 때문에 다 집에서 영어 쓰고. 그래서 굉장히 불리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세들 학벌도 이민자보다 더 낮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다른 아시아인들은 전부 2세 학벌이 훨씬 높은데 동화를 빨리 하면 학교에서 굉장히 불리하다고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일본이 그렇고 필리핀이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여기 뭐 월남이나 중국 그다음에 인도 보면은
지금 뭐 7%니까 이쪽 별로 저 인도가 제일 지금 유리하죠.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예. 예. 뭐 지금 이민이 많이 오는데 80년대 이민이 얼마 없어서 지금 2세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민족 결혼 비율을 보세요. 여기 지금 저 그 이쪽을 보면 보세요. 여기 저기 혼혈이 있는데 예, 43%가 혼혈이 8세 이하는 예. 그럼 뭐 한 5세 미만이면 머저리티가 혼혈일 거예요. 그 여기 9세에서 24세까지 이 청년들도 혼혈인 비율이 이제 더 높고 예, 이게 이제 저 타민족과 결혼한 비율이에요. 그래서 여기 저 한국 보세요. 1세에는 23%, 세대 전체. 1세대는 지금 여자는 한 22%고 남자는 아주 낮아요. 예, 그래서 남자는 뭐 2-3%밖에 안 되는데 1세 여자들은 상당히 또 저 뭐 유학생들도 여자들 100인 넘고 결혼 많이 하고 1.5세가 미국 수준보다 더 타민족 결혼율이 높죠. 이거는 입양인이 많아서 그래요. 예, 1.5세는 3분의 1이 입양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50%가 넘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1번 보세요. 1번은 1.5세도 굉장히 반이 타민족 결혼해요. 그러니까 이민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1번 경우 대부분이 애를 낳아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낳거든요. 유학생 이런 사람들이. 예, 그래서 아주 1.5세가 굉장히 적어요. 적으니까 뭐 반이 타민족 결혼하고 미국 출생은 뭐 굉장히 지금 거의 70%가 타민족 결혼해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이렇게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건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혼혈인들이 내가 조상이 누구냐 했을 때 센서스에 이게 나와요. 그럼 한국은 이제 비혼혈인 경우는 당연히 뭐 거의 100%가 한국인이라고 그러죠. 조상이. 예, 근데 이 혼혈인 경우 54%죠. 예, 그런데 우리가 제일 높은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주로 여자들이 남자하고 결혼하니까 어머니를 따르는 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유리한 것이 있는 거죠. 예. 예, 그 뭐 여기 일본도 엄청나게 높고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 종합해서 말하면은 한국이나 필리핀은 지금 중간에 있고 일본은 아주 지금 위기에 있고 이쪽 세 그룹은 굉장히 지금 유리한 자기 민족성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 그래서 지속적인 이민이 그래서 지금 한국에도 뭐 출산율이 낮아서 지금 뭐 보낼 수도 없고 이게 이민이 크게 뭐 늘어날 거를 기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지금 문제가 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목과의 초과과에 가는데 이게 참 유리하고 또 그 강한 민족 응징력 이것도 유리한데 예, 이제 바로 지금 이민 이게 지금 문제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은 중요한 게 혼혈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썸머 캠프를 세워서 교육을 시키고 여름에는 유대인들 다 썸머 캠프에 보내요. 뭐 대학 입시 한국은 전부 그 과외 공부 시키는데 예, 그쪽은 그게 더 리더십 그런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타민족하고 결혼할 때 워크숍을 시켜요. 그래서 그 상대 배우자한테 어느 민족적인 걸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커뮤니티 안에 중요한 단체가 있어갖고 자기 복지 돌보고 또 자기 학교 만들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자기 민족적인 게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학교도 다 만들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민족한테 딴 나라에서 많이 박해를 받아서 자기 이미 오기 전에 굉장히 뭉쳐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유리한데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불리한 거는 자기 이스라엘 모국에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한국에서 이민을 오지만
다 딴 나라여서 말도 다르고 그래서 처음에 와서 유대인 커뮤니티를 흡수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점차로 이제 이렇게 흡수되는데 그래도 해간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연결을 가지고 자기 걸 유지하고 그러면 이게 동화가 안 되면은 미국사의 진출이 불리하지 않냐? 절대 그 거꾸로예요. 오히려 자기 걸 유지하는 게 학생들 실력도 더 낮고 유대인들도 지금 제일 저 학벌도 높고 백인 중에서 또 국회의원 수도 제일 많고. 그런데도 자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다 갖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커뮤니티에서 노력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분명히 복지뿐 아니고 이 우리 헤리티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그 패널 디스커션을 하기 앉아 계신 여기 손님들을 먼저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얼굴은 처음 뵙는 거니까 여기 조동호 퀸즈 칼리지의 그 사회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조동호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친숙한 단체이죠. 민 교수님께서 이제 유대계 커뮤니티가 어떻게 민족성을 잘 유지하고 있나 예를 들어주셨는데 최근에 베이사이드에 있는 그 유태인 그 원래 회관이었던 곳을 매입해서 그 이사를 가신 단체입니다. 예, 플러싱에 계시다가 이제 베이사이드로 단체를 옮기셨는데 오랫동안 70년대부터 우리 그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그 봉사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뉴욕 한인봉사센터를 이끌고 계신 김광석 회장님이십니다. 오늘 일단은 첫 번째 발제는 이제 민 교수님께서 이제 해주셨는데요. 여기 또 각 분야에서 나름 그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을 쭉 해오신 이제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평소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소회, 문제점 또 오늘 그 주제와 연관돼서 어떠한 점들을 좀 평소에 느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모두 발언 형식으로 좀 한 말씀 청해 듣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패널 디스커션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 교수님께서 먼저 한 말씀 해 주시죠. 이제 8세 이하 아이들의 43%가 혼혈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10년 후 혹은 15년 후 20년 후가 되면 얘네들이 이제 그 한인 인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이제 한인 후세들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 민족성을 유지한다 하는 문제가 이게 굉장히 시급한 일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이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민족성의 그 약화, 그 attrition, ethnic attrition.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비단 그 우리 그러니까 한인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흥미로운 거는 그 백인 사회에서도요. 그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백인 인구가 그러니까 수적으로 이제 히스패닉 인구들이 대량 유입이 되면서 소수화 될 위기를 얘기하면서 이거는 단순히 무슨 그 인종 구성상의 그게 바뀌는 것만이 아니라 미국의 그 아이덴티티, 유럽 문명, 기독교에 기초한 유럽 문명이 흔들리게 되는 문제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인 사회에서도 자기네들의 그 ethnicity attrition, 민족성의 그 약화를 이제 그 걱정하는 그런 거하고 이게 같이 간다. 이걸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한인 사회가 이런 그 도전에 직면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미 그 ethnicity라고 하는 것이 약화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노력하면 뭐 강화되기까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걸 좀 늦출 수 있다,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는 ethnicity라고 하는 게 그냥 탁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기 나름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다. 주어진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그 과제다.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무슨 그 자연적 본성이라든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그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만들어가고 지키고 또 바꾸어가는 그런 하나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 한인 정체성, ethnicity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또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그리고 또 개인적인 개인들 차원에서도 정체성 위기라는 것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일 뿐 아니라 개인적인 과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과제라면 어떤 식의 ethnicity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두 가지 차원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방어적인 차원에서 그 한인 정체성을 적어도 그 쇠퇴를 늦추거나 혹은 강화해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직도 미국 사회에서는 그 한인 사회가 소수민족 사회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약한 처지에 있습니다. 잘못하면 배제되고 차별에 직면할 수 있죠. 그 미국 사회가 제공하는 기회에서 배제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합해서 막아내고 한인 사회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신장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방어적 차원의 그 한인 정체성 문제가 있고 그러나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은 거는 뭐냐면 좀 그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차원의 한인 정체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 우리 한 민족이 미국에서 가끔 가다가 그 모델 마이너리티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뭐 실제 보면 이제 모든 아이들이 다 모델 마이너리티 아니고 모두 다 우등생이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그건 그것대로 봐야 되지만 다른 의미의 모델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이 미국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들고 또 지금 현재 그 세계의 유일 초강대국인 이 미국 사회가 다른 민족들과 관계하는 영역에서 이 한인들이 어떤 그 모델이 되는 것도 꿈꾸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그 8살짜리 그런 아이들이 미국의 역사 또 미국과 한국의 관계의 역사 또 미국이 세계 사회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이런 그 어떤 좀 인류사적인 그 비전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인 민족 정체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창조적으로 정립하고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좋은 말씀 듣고 제가 드릴 말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인 사회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얘들이 듣는 한인 사회 문화나 역사는 부모들한테 조금 편인으로 들은 것이지 실제로 체계화된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한국 역사를 가르치는 부모들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 우리 자체가 한국 역사의 근대사, 고대사 정리해보면 우리가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중요한 한인 문화 그러면 아이들이 팝, 케이팝, 음식 쪽으로 흘러갔지 어떤 민족의 프라이드나 우리 민족적 가치에 대한 교육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가치가 없는 토대가 없는데 아무리 집어넣어봐야 이건 강요적이고 왜 내가 그걸 해야 돼?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회복지 쪽 하면서 8년 전부터 이세로 막 넘기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냥 주면 될 줄 알았었는데 아니더라고요. 하긴 하는데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될 문제를 항상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어딘지요? 3년 전에 제가 이스라엘 한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 아마 돈 없으니까 못 가 그러니까 공짜로 태워줄게. 그래서 이제 JCRC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Jewish Community Relations Committee. 이 사람들이 각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자기 돌려봅니다. 이렇게 곤란권도 가보고 가자지구에 이렇게 컨플릭트도 가보면서 결국은 국제적으로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우리 좀 잘 봐주쇼.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썸머 캠프 보내고 타민족 인정 들어오면은 자기네 에스닉 그 유대이즘에 강요해서 여기 동화시키는 작업하는데 과연 우린 그런 교육을 하고 있을까? 과연 우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생각이 아주 현실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좋은 어떤 우리 핏줄이니까 너들 들어와라?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거는 실제적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하루에 그냥 갈 수가 없는 그냥 개념적인 문제지 실제적인 삶 쪽에서 못 가는 거죠. 근데 제가 느끼는 민족의 정체성 문제는 먼저 우리가 역사적인 정립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고대사 문제도 그렇고 중국은 옛날부터 우리를 깔보고서는 다 역사 거꾸로 쓰고 우리 스스로 그냥 사대주의 해가지고 쓴 것도 있지만 일본 때 우리 또 얼마나 역사 바꿨습니까? 뭐 진단학 교육하는 건 아니지만 고정학파에 들어가서 우리 쌍그리 깡그리 까부셨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프라이드가 아주 없었어요. 과연 우리 배달민족이 갖고 있는 홍익인간의 큰 사상이 과연 다시 창조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메리시 되고 거기 투자해서 가르치고 또 그냥 나눕니다. 뭐 좋은 거 있어 오지. 뭔가 메리시 있게끔 해서 우리 후대들이 아 그거 그 사상 좋은 거야. 세미나도 들어가보고 그때 학교를 통해서든지 어떤 도서관 통해서 활동을 해나가지 않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우리가 기대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어떤 결론을 걔들한테 받겠느냐. 배우는 입장에서 또 민 교수님한테 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지금 우리 한인 이민 인구가 이제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리고 민족성을 계속 유지하는 데서 이민 인구의 유입이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한인 이민 인구가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까요? 아니면 계속 늘어날까요? 만약에 줄어든다라면은 그 가장 그 중요한 요인들은 어떤 걸로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제 한국 이민자들이 제일 많이 올 때가 76년부터 한 1990년까지 3만 명, 3만 5천 이렇게 왔는데 이제 90년대에 들어서 그냥 탁 떨어져서 만 대 되다가 이제 98년 그 재정 위기 이런 거 지나서 2000년부터 늘어나서 지금 2만에서 2만 5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이민의 그 특징은 딴 나라 아시아나 딴 이민 민족은 미리 와서 딴 신분으로 와서 영주권을 받는 비율이 한 55%인데 우리는 80%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 이민자는 뭐 이민 보따리를 쌓고 오는 게 아니고 다 미리 여기 와서 여기서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이상하게 한국이 제일 높아요. 81%, 2% 이렇게 높은데 그 이유는 한국과 미국이 밀접한 관계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큰 그룹이 유학생입니다. 유학생이 이제 지금 한 7만 되는데 공부 끝나고 여기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 이민 가는 건 1년에 한 3천, 4천 이렇게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그 외무부에 있는 그 자료 보면 이민은 거의 안 가는 건데 다 이렇게 미리 와서 이제 한국 상사에 이르던 분도 이제 신분 바꾸고 또 뭐 방문 왔다가 비즈니스도 하고 또 뭐 여기 누구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지금 그 밀접한 관계 때문에 1년에 150만이 여기 방문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럼 그중 일부는 이제 여기 남아서 영주권을 받기 때문에 예, 저는 2만 2만으로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또 한국에서 그렇게 이제 푸시 팩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늘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그 정도로 머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현재 수준을 계속 정체하는 정도에서 계속 이민 인구가 유입될 걸로 이제 예, 관측을 하시는 거죠. 많이 오니까 일부는 이제 여기서 영주권을 받는다고 하죠. 예. 그게 뭐 만 미만으로 줄어들고 일본 차는 그렇게는 될 수가 없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김광석 회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한인 단체를 이렇게 운영해 오셨고 또 저도 뭐 한인 단체에서 일합니다만 저희 한인 단체들이 나름 커뮤니티에 기여도 하고 있고 또 아직도 더 발전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데요. 우리 그 한인 커뮤니티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한인 단체들이 앞으로 어떠한 좀 방향을 가지고 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인단체들을 좀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좀 평소에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비스에 할 대상은 한국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언어를 같이 쓰고 있고 우리의 이제 프라이머리 타겟 파퓰레이션 한국 사람인데 2세 쪽 넘어가게 되면은 2세들이 그 상호 교류하는 폭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웃들도 넓어지고 그래서 범위를 좀 하나씩 넓혀가야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서비스를 하는 그 기관의 구성이 보드 멤버나 그 일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그 정신과 그런 우리의 가치를 얼마나 유지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만약에 다 해놓고 어느 날 보드 멤버가 다 외국인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 기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잘 신경 써야 되겠고 지금 1세와 2세의 그 트랜지셔널 그 상황에 있어서 2세들이 못 들어옵니다. 1세 단체에. 왜냐하면은 거의 들어올 그 얘기 안 되는 게 이미 기존의 가치를 닫아놓고 있고 2세 입장에서 그 어려운 점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왜 우리를 이해하고 따라와라 어떤 그런 그 명령적인 요구가 많을 때에 들어와서 하다가 이렇게 밀려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런 그 제안보다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백업 해주고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일이고 또 필요한 일이고 근데 실제로 기관이 안정이 안 되면 그 예를 들어서 샐러리도 제대로 줘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먼저 해놔야 되겠죠. 들어와서 그래도 타민족보다는 좀 더 잘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 수준은 하면서 네가 커미트먼트를 가지고 우리 커뮤니티에서 발전에 다 하다고 그것까지는 1세들이 또 준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동호 교수님한테도 지금 질문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종교 쪽과 문화가 연동된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는데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또 그 교회 이제 개신교건 뭐 천주교건 그 교회 또 이 그 커뮤니티와 또 굉장히 밀접하게 연동된 커뮤니티입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그 교회가 우리 커뮤니티에서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나름의 만약에 역할이 있다라면은 어떠한 그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저 의문을 제가 한번 가져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한인 동포들이 교회를 다니십니다. 물론 열심히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안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또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 또 교회에 헌금하는 그 물질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 열정 그다음에 그 교회에서 보내는 아이들의 시간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그동안 중요한 일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유대인들이 있는 동네에 살아요. 유대인 동네에 사는데, 티넥에 사는데, 거기 그, 템플만 한 4개가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안식일이 되면 식구들이 다 손잡고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집단 주거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유대인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면 가까운 데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종교 자기네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여 살고 가까이 살고 또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렇게 생활을 나누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네 그
정체성이 강화되죠. 근데 교회가 이제 그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한국 교회의 경우에는 지역 사회와의 연관이 그 유대인의 회당과 유대인 사회의 연관 그 사회처럼 그렇게 긴밀하지 않지만 한국어 쓰죠. 한국 사람끼리 만나죠. 한국 식사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그런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기독교는 물론 한국의 민족 종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제 그거는 좀 다른 점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의 개신교 또 한국의 가톨릭교는 많이 한국화되어 있죠. 그 사용하는 언어와 예배의 내용과 입은 그 메시지 같은 것도 굉장히 한국화되어 있고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도 완전히 한국식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한국적인 것이 그것을 통해서 그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그거죠. 교회를 통해서 되어지는 그런 한 이른바 한국적인 것을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이죠.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하는 역할은 물론 유대인 사회에도 내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인 사회를 가리켜서 한인 사회가 갈라져 있어가지고 남남 갈등이 있고 이념 갈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유대인 사회에도 유대인 사회 나름의 남남 갈등이 있거든요. 그 물론 미국 정치를 두고는 남남 갈등이 약한 편이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두고는 남남 갈등이 매우 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 집단이 그렇게 강한 조직력과 자금력과 이걸 가지고 세계의 역사에서 그 하고 있는 역할은 이제 물론 개인적인 그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그들의 약속대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들의 역량을 집중시키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가 한인들이 이 힘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이런 그 가치의 문제가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유대인 그러니까 이 이제 저희 동네도 그렇고 저희 학교도 그렇고 젊은 학생들을 여비를 다 줘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여행 시키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또 한인 사회에도 뿌리 교육 재단인가? 거기서 이제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 평화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DMZ를 방문하고 거기서 이제 한국 역사를 가르치고 이제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교회를 제가 그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생각을 짜내고 자원을 그런 일에 모두면 못할 일이 없다. 더구나 이제 그 한국 사회에는 뭐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졌지만 문화적으로도 매우 풍부한 사회가 한국 사회거든요. 저는 그건 굉장히 저희가 받은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희가 뭐 경제 성장을 자랑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정말 그 고국에 대해서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첫째는 시인이 많다는 사실. 그러니까 시집을 출판해서 이게 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나라가 없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그 출판 문화를 보면요, 정말 그 심각한 그 사상이나 문화를 다루는 그 잡지, 예를 들면 뭐 창작과 비평 같은 그런 잡지가 장사가 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뭐 그런 비슷한 그 잡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이런 잡지가 장사가 되냐 이런다는 얘기죠. 음악, 연극 말할 것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 텔레비전 드라마, 한류, K-POP 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속을 들어가 보면 굉장히 엄청나게 축적된 그런 그 문화적 역량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런 쪽에 좀 경험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하면
이 정말 그 한국과 그 한국의 최선의 문화와 미국의 최선의 문화가 만나지면서 어떤 굉장한 뭐를 그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코멘트 좀. 예, 그러시죠. 제가 이제 제가 종교사역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개신교가 60%는 굉장히 큰 비율이고 또 도네이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가 돈이 있고 그래서 자기 교회에 있는 분들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건 개신교는 교인들 아니면은 복음을 위해서 돈을 쓰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돈이 안 나와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둘째는 복음주의이기 때문에 2세들이 이거 제가 다 인터뷰하고 했는데 2세 굉장히 종교하고 한국 아이덴티티 텐션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강할수록 한국인 그 아이덴티티가 약해지기 때문에 지금 60% 중에 45%는 그러니까 우리 이민자가 60%는 이제 자녀들도 60%는 어릴 때 이제 교회 갔는데 성장해서 그 데이터 보면 한 45%는 이제 굉장히 액티브한데 완전히 아주 신앙이 너무 강하고 디나미네이션에 관계없이 전부 아주 복음주의로 흘러가지고 그러니까 너 한국인인 것이 더 중요하냐 기독교인 당연히 기독교인 게 더 중요하다고 굉장히 높아요. 한국 이민자들은 한국 그 문화 패키지를 갖고 왔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는 것이 기독교인이면서 강한데 2세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2세 교회에서 이런 한국 문화적인 거 완전히 폐지했어요. 제가 35개 인터뷰를 했어요. 2세 교회에. 그리고 이거는 한국 교회가 이건 교회지 한국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페이스북 커뮤니티니까 여기서 뭐 인도인도 올 수 있고 기독교인이 오는 거지. 그리고 뭐 이렇게 한국말 전혀 그런 거 뭐 설교라든지 성경 뭐 읽는 거 또 찬송가 부르는 거 이런 데서 한국말 일절 안 써요. 완전히 영어로 하고 그분들은 복음 중점 두고 또 사실은 한 20%는 타민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그 안에서 거의 못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저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 걸 전하는 건 아주 불가능한 거고 우리 전통 문화를 강조해야 돼요. 한국어하고 전통 문화. 한 아이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면요. 어려서 그 부모님과 그 공동체에 의존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른바 한인 민족성이라고 하는 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죠. 아까 선택 말씀하셨는데 선택 사항이 아니라 그냥 심플리 그러한 부모님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 따라서 조건 실컨 교회 가고 한국어 학교도 가고 또 한국말하고 한국 예법을 배우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초기 형성 과정에 초기 성장 과정에서는 이제 이 그 한인 민족성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영어로 하면 그 ascribe 되는 거죠. 그냥 주어지는 거죠. 강요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그냥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미국에 사는 아이들은 또 다른 문화가 있고 학교에 가게 되면 가족을 떠나게 되고 다른 문화에 노출이 되면서 이제 또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것도 여전히 임포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지금 그 2세 목회하는 그 양반들이 이 2세 목회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가 하는 문제를 조금 이 민족성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교회에서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교회는 그 중고등학교 애들 그러니까 이렇게 공적인 언어로는 영어가 편해진 아이들 그 미국 문화가 더 편해진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제 딸도 뭐 키워봐서 알지만 집에서 가능한 한 한국말 쓰고 한국어 학교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오히려 한국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국말을 더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그 초기 투자랄까 하여튼 이걸 충분히 많이 해주고 또 커서 그 한국 문화에 그 이렇게 접할 기회를 만들어주면 준다면 그냥 내버려둘 게 아니라 야 이제 컸으니까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오늘 우리가 그 민족성 소멸을 가지고 시작한 주제였는데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참으로 다양한 우리 커뮤니티의 요소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대안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이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살아가면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연구해야 되고 또한 그 계속돼서 방안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그 열띤 토론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